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임리스 크리에이터 양탐화입니다. 오늘은 2024년 알파7 마크4와 알파7 C2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구매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두 개를 정말 많이 사용해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알파7 마크4와 알파7 C2는 각각의 특성이 있지만 거의 같은 카메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아이패드에 정리한 표가 있는데요. 그걸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사실상 같은 카메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요. 알파7 마크4와 알파7 C2는 같은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XMOR R CMOS 센서, 바이온즈 XR 프로세서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더 비슷한 카메라라고 생각이 드는 게 화소수도 3410만 화소로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최대 4K 60p 촬영이 가능하고 1.5배 크롭되고 422 10비트까지 찍히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진 기능에서도 두 카메라 다 10연사가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알파7 C2와 마크4가 갈리는 부분입니다. 셔터 스피드가 알파7 C2는 기계식 셔터로 4000분의 1초가 가능하고 8000분의 1초로 전자식 셔터가 가능합니다. 근데 알파7 마크4는 8000분의 1초로 기계 셔터와 전자 셔터 모두가 가능합니다. 알파7 마크4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을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손떨림 방지입니다. 알파7 C2는 5축 7스텝입니다. 그리고 알파7 마크4는 5축 5.5스텝입니다. 알파7 C2로 촬영한 게 흔들림이 조금 덜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되게 핸드헬드 촬영을 할 때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 슬롯을 볼게요. 알파7 C2가 메모리 슬롯이 한 개예요. 그리고 알파7 마크4가 메모리 슬롯이 두 개입니다. 이거는 사실 상업 촬영에서 꽤 큰 부분입니다. 웨딩이나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이벤트를 기록을 할 때 그 메모리 카드가 뻥날 때가 조금 있거든요. 기록을 날린 거잖아요. 그래서 상업 촬영할 때는 메모리 카드 슬롯 두 개에서 동시 기록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알파7 C2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 촬영에서 촬영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와 더불어 HDMI를 한번 볼게요. HDMI 외부 출력 기능을 보면은 알파7 C2는 마이크로 HDMI이고요. 알파7 마크4는 풀사이즈 HDMI입니다. 네,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마이크로 HDMI로 촬영을 외부 출력을 해서 촬영을 많이 해봤는데 케이블이 부러진 것만 해도 두세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촬영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적도 있어서 되게 난감한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외부 출력해서 모니터를 연결할 때 마이크로 HDMI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높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타임레스 동영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NQ는 모두 다 지원을 하는데요. 이번에 알파7 C2에서 알파7 마크4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타임레스 동영상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알파7 C2는 지원을 하고요. 알파7 마크4는 SNQ만 지원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알파7 C2에 들어간 타임레스 동영상 기능은 인터벌이 2초 이상 지원을 합니다. SNQ는 인터벌이 최대 1초예요. 타임레스를 찍으려면.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타임레스 동영상 기능으로 인터벌을 2초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냐면 스케치 영상을 행사 당일에 촬영해서 그날 저녁에 바로 상영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타임레스 동영상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알파7 C2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바로 무게입니다. 무게. 알파7 C2가 514g, 카메라와 배터리, 메모리 다 포함한 무게가 514g이고 알파7 마크4가 658g. 그래서 꽤 많은 차이가 나죠. 약 140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 꽤 많은 차이예요. 사실 오랫동안 손에 들고 있다 보면은 이 피로감이 쌓이는데요. 이 140g 차이로 조금 더 무리 없이 촬영할 수 있다는 거, 가볍다는 거, 알파7 C2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 스펙상에서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조작 휠 그리고 버튼인 것 같습니다. 알파7 C2에는 알파7C에 없었던 앞쪽의 휠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요거 하나로 인해서 사용성이 굉장히 증가했더라고요. 알파7 C2와 마크4를 왔다갔다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사실상 크게 불편한 점을 느끼진 못했어요. 왜냐면 거의 조작감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알파7 C2를 사용하면 좋은 이유는 첫 번째가 손떨림 방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앞쪽에 휠이 추가가 돼서 사용성이 늘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볍다. 알파7 마크4보다 약 140g이 가볍다. 네 번째는 타임레스 동영상 기능이 추가됐다. 이렇게 알파7 C2를 사용하면 좋을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파7 마크4는 상업적 촬영이나 중요한 촬영에 유용할 것 같고 알파7 C2는 그 외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비교해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나요? 그러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을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타임레스 크리에이터 양탐하였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